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TV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뭐 다들 힘들고 뭐 C19 전국에 뭐 장사 되는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일매출 한 2000링깃 한 2500링깃 정도 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게 얼마냐면 여러분 한 60에서 70 정도 일매출. 뭐 많진 않죠. 그래도 뭐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프닝 프로모션으로 한 50% 정도의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갖고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세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솔라리스 주변에 홍콩 반점, 치킨하우스 치킨, 다음에 고흥식당에 이제 뼈다귀 해장국, 네? 이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돈을 미리 지불하고 여러분 럭키 드롭 박스를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손님들이 시술 고객님들이 이제 하시고 이제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고 싶은 감사한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장당 한 30링깃, 짜장면도 그렇고 이제 뭐 짬뽕도 그렇고 치킨 같은 건 괜찮죠. 치킨 같은 경우는 한 마리 한 5-60링깃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만원짜리 39링깃, 49링깃짜리 커트를 자르시고 치킨 뽑아가시면은 2등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런 좀 펌 마케팅 좀 즐겁게 하자, 또 컨텐츠도 제가 또 유튜브 컨텐츠로 해서 또 투자를 했습니다. 대략 한 50만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한 50장을 맞췄어요. 50장. 그러니까 50분 우리 고객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머리도 하고 머리 예쁘게 하고 또 맛있는 뼈다귀 해장국이나 이제 짜장면, 치킨, 짬뽕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뭐 돈 중요합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요즘 다들 힘드시니까 주변에 이제 뭐 홍콩 반점 우리 올라 사장님도 그렇고 치킨하우스 형님도 친하고 고흥 사장님이랑은 또 제가 22사단 군대 동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거예요. 뭐 저희 가게 안 오시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나름 미용실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올라 사장님은 항상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커트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치킨하우스 형님도 뭐 가끔 오시고 고흥 사장님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사장님, 돈 받으러 오시면 커트 한번 하고 가십시오. 서로 여러분 인생에 일방통행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고객님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 멀리서 오시는데 이제 밥 한 끼 대접한다는 이런 마인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50분에 고객님들한테 행복을 주는 마음도 이쁜 미용실 하다 보면은 뭐 일매출 한 3천이 목표입니다. 3천링깃 90만원이죠 그러면 9327, 한 2500만원이 월 매출 제 1차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늘길 열리면은 곧 그래 될 것 같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무료 수강생분들도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35분 정도가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배우실 때는 이제 오셔갖고 열심히 배우시고 다 좋았어요. 좋은 인연이었는데, 어떻게 단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머리하러는. 그러니까 돈 내고는 오긴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워커들을 제가 한 350명 정도를 무료 커트를 했어요. 이 솔라리스 있는 워커들을. 근데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아, 이 새끼들이 말이에요. 공짜를 너무 좋아해. 근데 무료로 이렇게 몇 번씩 자른 놈들이 있거든요. 계속 와서 공짜로 깎아달라고 그래. 제가 이제 시아기를 한 350명을 받지 않습니까? 50견여 가지고 제가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되게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 그냥 봉사지, 봉사. 단 한 명도 안 와요. 단 한 명도. 돈 내고는 자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샤 주방장놈이 와가지고 또 자르러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가 잘라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자분들 그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가 임마. 돈 내고 깎아 했더니 아 힘들대. 제가 야 나는 더 힘들다. 그래서 둘이 같이 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법을 또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래요. 요 앞에 이제 마카토 슈퍼가 있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이마트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크고 좀 수준 있는 마트예요. 거기 딱 가면은
뭐 유러피안부터 로컬 애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명함에다가 무료 샴푸 체험권, 무료 커트 체험권, 뭐 터치업, 뭐 염색도 해줄 수 있는 거지.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해주면은 이제 고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부터 이제 빈방에다 불 안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 빈방에 불 때린 느낌 아십니까? 한 4, 5개월 동안 350명을 무료로 커트했는데 안아요. 그리고 35분에 무료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아 제가 아메리카노 원두 커피도 다 갖다 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고 있었지만 어떻게 한 분도 안 오는지 참 아줌마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발 좀 한 명이라도 오세요 좀. 아 진짜 인생이 그렇게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또 구독들도 다 취소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립니다. 뭐 어떻든 간에 저는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쓰더라도 여러분 편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석삼조입니다 여러분. 고객님들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고객님들은 또 이렇게 먹었으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아 손님 소개도 일어날 수 있고 제가 이제 50장 뿌리면 한 100명을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머리까지 마음에 들고 하시면 뭐 하루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 또 홍보가 될 수 있고 이 솔라리스 맛집들만 제가 초이스한 거예요. 뭐 본가 식당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제 좀 헤비한 거는 좀 피하고 그냥 간단하게 한 끼 하실 수 있게 식사 대접한다는 마인드로 준비한 거고요. 제가 이제 요, 뭐 이렇게 준비한 거 뭐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박스 하나 사가지고 주소 온 거예요. 박스 저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럭키 박스 해가지고 이제 뽑아갖고 가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다 이런 명함입니다. 뽑아가면은 이제 거기 가시면 네,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픈에 프로모션 50%에서 60% 정도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다른 미용실 원장님들한테 좀 솔직히 죄송스럽고 미안해요. 다들 힘든 상황에 근데 저는 더 힘들다는 거. 두 번째, 제자분들을 또 이렇게 후진 양성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길 열리고 바빠지면, 언제까지 뭐 프로모션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좀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든지. 안 할 거면 안 하지만, 기왕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L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오셔가지고 뽑아가세요. 뭐 거지 치킨 한 마리 뽑아가시면은 뭐 무료입니다 무료. 또 와서 커트만 하지 마시고 또 염색도 좀 하시고 파마도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뭐 남파도 장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노력해요. 그리고 이제 제자분들한테도 항상 좀 친절하게 하자. 좀 적극적으로 하자. 우리가 먼저 다가가자. 인사 좀 잘하자.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교육시키고 기술적인 거는 뭐 계속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자.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없고 인사할 줄 모르면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들도 둘 키웠지만요. 항상 자신감 있게 살라고 항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다들 자신감 있는 하루 되시고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노력하는 말리 채널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착하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뿌잉 뿌잉.